칼이 잘 들어야 됩니다. 닭가슴살은 결이 정확하기 때문에 칼이 조금만 들지 않거나 칼질이 조금만 미숙해도 부서지고 찢어집니다. 어쨌든 칼은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써는 방식은 자 보시면 결이 보입니다. 결 보이죠? 보이나요? 결 방향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가는 실처럼. 그럼 살짝 찢어서 보여드릴까요? 찢었을 때 이쪽 방향으로 찢어지죠, 이렇게. 이렇게 찢어지죠. 이렇게 찢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결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결을 잘라, 결과 직각이 되게 잘라야만 닭가슴살을 입안에서 퍽퍽하지 않고 부드럽게 퍼지면서 이게 편하게 씹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썰어야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약간 길게 모양이 나오죠. 삶은 다음에 그럼 결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긴 방향대로 가슴살을 썰어주는 게 가장 편하고 무난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상 이 결을 뭐 어긋나는 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